안녕하세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주택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예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매물인데요. 우선 입지 조건이 아주 괜찮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곡선거리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왕래하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곳이고요. 또 2차선 도로를 따라서 2.9km 지점에 32번 4차선 국도와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도로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까운 거리에 해수욕장과 항구, 그리고 이제 관광지 등이 많아서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먼저 매물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296번 태안군 소읍면에 있는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 309평 중에 260평이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밭으로 이용 중인 지목상 임야가 33평이 있고요. 도로로 빠져나간 부분이 16평 정도가 있습니다. 금액 대비 집이 좀 작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이용 중인 곳이라 아담 사이즈로 건축을 했는데요. 연면적이 22.4평 주택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면은 방 2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 내부 구조로 되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고요.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2019년 7월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얼마 안 되었죠. 매매가는 이번 영상도 아래 설명란에 따로 기재를 했습니다. 주변 특징은 이제 플레이를 잠깐 멈추시고 표 아래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 저수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수지와 산 밑 사이에 이제 화면상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2차선 도로가 있고요. 멀리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물 주택에서 먼발치라도 바다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단지 요 저수지만 보일 뿐이죠. 지피언 임야를 이제 파헤친 곳은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허가를 냈고 공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뒷산 배경의 저수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이제 배산 임수 조건을 갖췄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택 방향이 서북향입니다. 그나마 저수지 뒷편 북쪽을 작은 산이나마 이제 가려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를 보고 계시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그쪽에 이제 신두리 해수욕장이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을 보시면은 소나무가 아주 빽빽하죠. 이 소나무가 가득한 야산들이 주변을 아주 감싸고 있습니다. 공기 하나는 끝내주겠죠. 그리고 이제 도로가 보이는데요. 아주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는 아주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만리포 해독장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보이시나요? 백사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만리포 해독장입니다. 해독장까지 거리는 한 5km 정도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포구 보이시나요? 그쪽이 이제 천리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요, 주변 환경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선 도로, 이제 그리고 4차선 도로와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은 되게 좋습니다. 잔디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 뒤쪽이 파헤쳐져 있어서 솔직히 좀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요. 이제 과수원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쯤이면은 뒷 배경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멋진 소나무가 있는 오늘의 주택 앞에 있습니다. 이쪽 이제 주차장이 되겠고요. 자동차 두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아주 멋지게도 꾸며졌습니다. 오늘 주택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토목공사비가 아주 솔찬게 들어갔습니다.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보시는 것만으로도 느끼실 겁니다. 겉면을 보시면은 이제 정원석을 이용해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원과 집이 안 보이도록 높은 지역에 건축이 되어 있고요. 벤치가 아주 괜찮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앞에 낚싯대를 펴놓고 사색에 잠길 수도 있겠고, 평생 짝꿍이랑 나란히 앉아서 차 한 잔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아주 무더운데요, 그늘과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는 아주 시원한 게 너무 좋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기 좋게 주차장 한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변 둘레 마감을 이제 온통 정원석으로 해서 그런가 무게감도 있고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앙증맞은 우체통이 입구에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올라서자마자 이제 펼쳐지는 파란 정원과 요 소나무와 같이 눈에 들어오는 저수지 쪽 풍경에 그만 모든 잡념이 아주 싹 사라질 듯 합니다. 오늘 매물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가 이제 주변 배수로 정비를 아주 잘 해놨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걱정될 일은 전혀 없을 듯 합니다. 한 단 위에도 또 잔디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 있고요. 뭐 배수로 신경 쓴 거 보이시죠? 위쪽에서도 저수지 조망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요 덩어리가 또 이제 분위기를 또 새롭게 만드는데요. 오늘 같은 날 아주 고맙게 느껴지는 파라솔인데요. 그냥 뭐 파라솔이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주변과 같이 어울리는 파라솔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근사합니다. 주변 눈치 안 보고 저수지 풍경을 감상하면서 전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자리죠. 위쪽 경계 일부는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뒤쪽에 경계가 되겠죠? 요 경계쯤에는 이제 펜스를 돌리고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해놨습니다. 배수로 아주 확실하게 해놨죠?
기토지는 이제 과수원을 만든다고 했다는데 온통 자갈이라서 좀 고생을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과일나무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태양광 시설입니다. 뭔가 궁금한데요. 정원에 물을 주는 급수 시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가 너무 차가우니까 살짝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시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별건 아닙니다. 뭔가 한참 봤거든요. 근데 무더 보호하는 그런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물 압력을 위해서 이제 미는 모다를 중간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시설 아래는 이렇게 이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창고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한 건지 태양광 아래를 활용한 건지는 헷갈리긴 합니다. 창고 공간은 꽤 넓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틈새에다가 이렇게 작은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좀 전에 보신 창고 정도로 성에 안 차셨는지 잡담 물건 싸놓는 공간을 이렇게 더 만드셨습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소각용과 솥단지 걸린 아궁이가 나란히 있습니다. 천막으로 비가림 시설을 했고요. 솥단지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매물을 소개를 하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그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마솥에 넣기 전에 손질할 수 있도록 개수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측면 난간이 꽤 넓죠. 난간이나 데크에 사용된 주재료는 이제 방부목이 아닌 합성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합성목재는 이제 중간에 관리할 필요가 없고 반영구적인 제품이죠. 아래에 이제 보시면 한쪽에 장독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화면만 보셔도 느끼실 겁니다. 한쪽에 수도 설치도 되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크 바닥이 넓어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잔디 정원인데요. 너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집의 처마 부분은 이제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 잔디 정원도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저수지도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잔디 정원과 저수지가 딱 맞닿아 가지고 있는 그런 집 정원들은 보기가 쉽지 않죠. 주택 현관 쪽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관 양쪽을 보시면 이제 바닥 넓이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되게 넓습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좋습니다. 전면과 측면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잠시 후 주택 내부를 보시게 되면 좀 좁다 생각되시는 분 많을 텐데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좋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아래 정원에도 수도가 있었죠. 이제 곳곳 필요한 부분에 수도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집 둘레 바닥을 보시면 이제 사방에 난간을 만들어 놔서 흙물이 튀거나 이제 흙물이 그 신발에 묻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와 연결되는 코너에는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따 내부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가 아주 후끈한데요. 지붕에는 이제 차광막이나 버티칼 같은 걸로 이제 햇빛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은 다 둘러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집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면에 이제 삼연동 중문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신발장이 있고 왼쪽을 보시면은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그런 전실이 되겠습니다. 신발장은 이제 4칸짜리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약간 공간을 띄었죠. 내부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사한 이제 잔디 정원과 저수지가 보이는 그런 거실이 있고요. 우측에 방이 있고 이제 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끝에 이제 공간 분리가 되어서 차별이 된 주방이 살짝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들어서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만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요 창문 방향은 남쪽을 향해서 있고요. 이제 붙박이 장이 딸린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실에 딸린 욕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보면 이제 청소만 하면 사용감 못 느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건축한 지가 3년밖에 되질 않았고 이제 주말주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유지 상태는 아주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 공간도 문을 두어서 확실하게 차별을 했고요. 이 공간도 보시면 움직일 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뺐습니다. 처음 내부 구조 설명할 때 이제 보이지 않았던 안방이 왼쪽으로 있고요. 오른쪽 공간에 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거실과 일체형으로 된 게 아니어서 넓은 개방감은 없지만 대신에 안정감이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6인이 식사할 수 있는 이제 식탁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와 오른쪽으로는 이제 키 큰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좁지 않죠. 적당한 크기 상하부장이 있고요. 혼자서 조리하고 설거지하기에 불편함 없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싱크대 상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두 명이서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함은 없겠죠. 아주 넉넉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작은 수납 공간은 아닙니다.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이쪽도 보면은 전체적인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공간입니다. 싱크대 상하부장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이곳에서 채워줍니다. 살림 둘 데 없다고 이제 그러시면 좀 곤란하겠죠.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아까 보셨던 다용도 개념의 공간이 나옵니다. 외부 설명 드릴 때 지붕에 차광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후끈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문을 나서면은 아까 이제 아궁이 있던 곳이죠. 그 아궁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주방하고 연결이 된 쪽이니까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왔고요. 다른 공간과 구분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담하기도 하고 약간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좁지 않은 주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겠습니다. 문을 두 개 통과해야지만 침실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안방입니다. 통로에 이제 화장대가 놓여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욕실이 있습니다. 특이할 건 없지만 방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약간 희한한 구조도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우더룸과 욕실이 그 다른 방향으로 배치된 곳이 많죠. 예, 여기는 안방 욕실이 되겠습니다. 변기 앞 공간이 이제 죽은 공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샤워 공간을 두다 보니까 욕실 전체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변기와 수전, 이제 수납함이 있는 욕실은 따로 설명 드릴 필요 없겠죠. 여기도 상태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미닫이 문을 설치를 했고요. 먼저 보신 방에도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이 방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문이 세 짝짜리입니다. 안방에서 보는 저수지 풍경 아주 근사한데요. 이 집 어디를 가나 요런 풍경이 똑같이 나옵니다. 추가로 안방 이곳에 침대를 놓을 공간은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을 보겠습니다. 전실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방향 이제 남쪽이죠. 테레비를 놓았는데요. 아트월이 꾸며지진 않았습니다. 오시는 분이 이쪽에 소파 배치를 해도 되겠고요. 나름대로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소파 있는 방향에 TV를 설치하고 이제 아트월을 꾸며도 전혀 상관은 없겠습니다. 거실 천장을 보면은 고야 형태로 홈을 두어서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거실 창을 넓게 빼서 시원스럽기도 하고 외부의 풍경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습니다. 풍경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쇼파 자리는 이제 딱 3인용 놓을 수가 있습니다. TV 있는 쪽에다 쇼파를 놔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 거실을 마지막으로 오늘 매물은 모두 돌아보셨습니다. 현재 주인께서는 이 풍경을 그리시면서 돌아다니시다가 아주 어렵게 땅을 사서 지은 주택이라고 그러십니다. 비록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물로 나오긴 했지만은요. 지금까지 가까운 정성과 애착이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주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렴하고 넓은 토지와 이제 주택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